예, 후지 착색이 이제 어느 정도 났는지 한번 돌아보러 왔습니다. 이건 8년 된 미야비 후지입니다. 착색계 후지라도 한 7, 8년 되면은 착색이 좀 지연된다 해야 되나. 이제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동북칠호니까 아버지의 그 성격으로 좀 많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게 7, 8년 같아요, 7, 8년. 유목들은 농사 쉬운 게, 유목들은 별 기술이 없고 해도 햇빛도 잘 들어가고, 가지들도 결과적으로 젊고 하니까 사과도 좋고, 색도 잘 나고, 그러니까 유목들은 쉬워요. 한 5년까지는. 자, 그 후부터 뭐 수세라든지, 결과지를, 좋은 결과지를 만들고 착가시킨다든지, 그런 이제 기술에 따라서 착색이 많이 틀립니다. 여기 5년은 미야비의 색인데, 또 새콤한 맛이 굉장히 강한 그런 맛있는 후지입니다. 저 건너가 5년, 6년 된 후지인데, 하나우지가. 원래는 고쪽이 좀 빠르고, 예. 이거는 한 8년 되니까 조금 늦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서리가 왔는데, 이제 서서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약한 쓰리 한 2번 정도 맞으면 부사가 많이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이제 수확할 계획입니다. 냉해를 맞아가지고 사과 크기라는 모양이 마음에 썩 들질 않습니다. 요즘도 골드 다 판다고 좀 정신없어 갖고 못 와봐서 한번 돌아보러 왔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10일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색 맛이 충분히 돼서 수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6년 된 놈. 아무래도 유목이 색이 빠릅니다. 여기는 5년 된 놈. 미야비우치. 이런 사과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동록 살짝 있고. 5년 된게 조금 빠르네. 요거는 지금 따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황금 사과도 이렇게 아직 달려 있고, 예. 제 영상 보시는 분을 위해서, 후지를, 착색기 한달반 전에, 유제나 유탁제를 잘못 살포하시면은 착색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인근에, 주변에, 그런 농가들이 많이 싸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누렇게 됩니다. 유제, 유탁제. 원래 충들이 너무 창궐해서 그걸 잡는다고 유제를 잘못 살포하신 분들은 지금 착색이 안 납니다. 뭐 아무리 착색기라도. 그래서 누렇게 돼가지고 좀 심각한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생육기 때 유제나 유탁제 살포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냥 한해 농사 망칩니다. 색이 안 나오고 그냥 누렇게 떠버립니다. 그거는 농약사들이, 농민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농약사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처방을 해서 좀 심각한데, 그냥 1년 농사 그냥 망쳤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 농약사들이, 농협에서. 참 고생고생 원래같이 했는데, 마지막 결실도 못한 낙하면, 좀 심각하죠? 솔직히 말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전에도 이제 후배가 답답해서 막, 하는 거 얘기 잠깐 하고 왔는데, 농민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농약사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는 희한하게 후반기에 흡수나방들이 피해가 심해갖고 그게 안 잡혀서 그거 잡는다고 그런 유제 같은 걸 살포해갖고 전가온에 색이 그냥 안 납니다. 누렇게 한 번만 딱 실수를 해도 참 농사 안 되는 게 사과농사 같아. 자, 저는 오늘도 이제 황금사가 주문 드는 대로 수확해서 발송은 내일 하고 이제 포장 작업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았네. 사랑하는 사람이요 꿈속에서 그댈 봤네. 너무나 반가워서 마구 달려갔었네. 꿈속에서 보았네.